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영국발 소식이었습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로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확정이 됐죠. 리시 수낙은 시장이 기대하고 좀 예상하고 좀 기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트러스 총리가 지금까지 쳤던 사고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만한 인물로 점쳐졌기 때문에 그가 총리로 확정됐던 소식과 함께 파운드화가 올랐고요. 영국의 국채금리인 길트금리는 내려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다 두 번째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와 봐야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던 탓에 이런 이 정도의 눈높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덕분에 시장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말 사이에 중국의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완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 기업들은 이날 시장에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월 24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이번 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시장은 당분간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기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활동이 4개월째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S&P 글로벌 PMI 즉 구매자 관리 지수 예비치가 발표됐는데요. 합성,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모두 9월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또 모든 지수가 50을 하회하면서 위축세가 심화됐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미국의 민간 경기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S&P 글로벌은 타이트한 금융 여건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서비스업 경기 위축세가 심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2% 가까이 상승했고요. 필수 소비재 섹터 그리고 기술 섹터, 금융 섹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1.49%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전기차 가격을 최대 9%가량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중국 현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단 모델 3와 SUV 모델 Y 가격 인하를 공지했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 조짐이 보여서 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메타 플랫폼 소식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메타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또 핵심 투자 분야인 메타버스 사업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때문에 구조조정과 투자 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의 주주인 헤지펀드 알티미터 캐피털의 CEO는 이날 메타의 공개 서한을 보내서 인력의 20%를 줄이고 또 메타버스 투자를 연 50억 달러 밑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는 간밤 0.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 버짓그룹은 16.6% 상승했습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자동차 렌탈 가격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의 여러 ADR 기업들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이 확정으로 중국 주요 기술주들이 폭락했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리바바가 12.5%, 핀두어두어가 24.6%, 텐센트가 11.4% 각각 하락했습니다. 스타벅스는 5.48% 하락했는데요. 역시나 중국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기업이죠. 지난달에 중국 내 6,000번째 매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 리조트가 각각 10.3%, 3.86% 하락하는 등 중국 이슈에 민감한 카지노주들의 타격도 컸습니다. AT&T는 2.54% 상승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 초과해서 강력한 매수로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목표 주가는 금요일 종가 대비 40%의 상승 여력이 있는 24달러로 유지했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AT&T가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계속 상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무선 가입자 확보 및 주당 순이익 증가 등으로 경쟁 업체인 버라이즌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PMI가 경기 활동의 위축세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는 0.34% 하락한 84.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가격은 강달러와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 금가격은 온스당 165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크게 부각됐었는지 키워드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제조업 위축의 달러 약세라는 키워드인데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강달러잖아요. 이게 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난 밤에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종합 PMI 지수가 나왔는데 47.3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체 위기를 좀 자극을 했어요. 제조업 쪽에서 이제 52에서 49.9로 침체 국면으로 변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는 49.3에서 46.6으로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제 좀 달러 약세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 초반에 오전장에는 달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CEO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1% 정도 짧게 이렇게 끝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은 32%만 짧게 끝날 것이다라고 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PMI 지수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2008년이나 2000년도에 시장이 하락했던 그 수준까지도 더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PMI 데이터가 달러를 하락시키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 유로존에서 좀 더 빠르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또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멈추기 위해서는 달러,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달러 강세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지난번에 유럽발 경기 위축 불안감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데이터가 좀 약화가 되면 달러가 좀 약세로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강달러 현상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밤에 호주와 독일 PMI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에 지금 75BP 금리 또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환시장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바닥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어떤 반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FX 스트릿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지금 0.97 정도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좀 떨어져서 0.95 정도 찍고 나서 좀 바닥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반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0.97 정도 심지어 비선 가지고 0.98에서 등락을 보이는 기간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줄여가는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이번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는 당분간 쉽게 완화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시황제 등극인데요. 이 시황제 등극의 자체 뉴스가 아니라 이로 인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는 홍콩 증시가 급락했던 것을 봤었죠.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현상이 목격이 됐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플랫폼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리바바, 징둥닷컴, 바이두, 핀도도 가릴 것 없이 12%에서 거의 24%까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염차이나, 라스베이거스 샌즈, 윈 리조트, 여기다 스타벅스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일제히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의 플랫폼 규제가 시진핑의 3연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기조를 아직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봉쇄로 인한 수요 위축, 그리고 경기 둔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중국 관련 기업들,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까지 지금 지난밤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일단 테슬라에서 중국의 가격을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봉쇄나 이런 것들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오 15%, 리오토 17%, 샤오펑 12%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의 경우에는요, 상장 당시 가격이 68달러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6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PO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정말 흔히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중국 주가가 그러니까 중국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번슈타인에서는 글로벌 경제대국 2위 국가인 중국에 투자하기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에 오히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주식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 정반대의 상반된 의견을 좀 내놓고 있긴 합니다. 자, 저는 이 가운데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전기차가 아닐까 싶어서요. 하락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국 전기차를 지금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지난밤 중국 시장에 대해서 했던 표현 중에 패닉 셀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황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건데 2008년도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911이 터졌을 때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 위안화가 14년 만에 최저치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셍지수도 -7%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시장에서 지금 킹스턴 증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주말 동안에 인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내를 강요받았던 기업들 말씀하신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좌우로 해가지고 전부 자기 이제 측근들로 배치시키면서 뭔가 어떤 자유시장주의에 좀 융화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독재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기업별로 보면은 정말 심각한 사례가 어떤 수준이냐면은 중국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인 포스원의 공동 창업자죠. 우 광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자산 매각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상관없이 유동성만 있다면 살려는 사람만 있다면 모든 자산을 매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포스원이 갖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각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미래의 희망적인 거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과거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듯이 그런 사회적인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는 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거는 지분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관련주들 주가 하락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수요 침체와 강달러. 저희가 첫 번째 봤던 그 키워드가 제조업 위축의 달러 약세였는데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났나요? 지난밤 사이에? 네, 지난밤에 이제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달러의 흐름이 반전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지난밤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냐면 UBS 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가 좀 있죠. 그러면서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PC 출하에 대해서도 많은 또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17% 이상 이제 상승하면서 글로벌 기업들 수익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매출의 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들어가지고 15개 기관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가격을 낮췄고요. 그러면서 회사 주가는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한 25%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갈튼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PC 출하량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감소했다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윈도우 판매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리피니티브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매출은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성장성에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 자체도 기존에 한 $330대에서 한 $20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강 달러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봤던 뭐 은행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을 보면 그 내용을 통해서 아직 소비가 죽지 않았다는 내용을 계속 뭐 시장에 강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특정 제품과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요 감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수요 감축이 우리가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될까요? 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테슬라가 장중에 $200를 붕괴시켰다라는 거, 요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그동안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근데 지난밤에 모델3라든가 아니면은 모델Y에 대해서 가격을 5%, 9%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 인하가 지금 이제 뭔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침체 국면에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선에서 예측을 한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를 했기 때문에 샤오펑이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여러 이제 중국계 회사들이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가격 경쟁, 즉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특히 필수 소비재가 아닌 이렇게 임의 소비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넷플릭스의 사진이 보이고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유행어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억만장자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빌 에크먼이 만약에 넷플릭스를 본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빌 에크먼이 지난 4월에 넷플릭스를 일제히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한 이후에 바로 이 시점이 매도했던 시점인데요. 매도한 이후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오히려 한 30% 정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얼마 전 실적 발표 당시에서도 이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200만 명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팔았던 빌 에크먼이 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이 빌 에크먼은요. 지난 1월에 이 넷플릭스를 샀습니다. 그때 샀던 가격에 비해서 시장 환경이 너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 팔았던 4월에는 훨씬 더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상태였었고요. 자, 그때는 뭐 이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계속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빌 에크먼이 팔고 나니까 넷플릭스의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가 빌 에크먼과 같은 정말 위대한 억만장자 투자자가 뭐 투자에 한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비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만큼 이 시기가 굉장히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정말 방향을 잡기 어려웠던 시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빌 에크먼은요. 지난 4월에 이 넷플릭스를 매도하면서 퍼싱 스퀘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퍼싱 스퀘어 수익의 4%포인트 정도의 손실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싱 스퀘어는 올해 16% 정도 하락해서 S&P 500 지수가 21% 하락한 것에 비하면 사실 꽤 많이 선방을 한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빌 에크먼이 뭐 넷플릭스 실패했다 이건 우리 한번 뭐 비웃어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른 곳으로는 수익을 냈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뭔가의 판단이 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뭐 기관도 어려웠고 개인도 어려웠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11월 3일이 되면 반값 요금제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만 보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넷플릭스 투자해도 될까요? 네, 넷플릭스 차트만 보시면은 지난 이제 1월 달에 개파락하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또 개파락하는데 차트만 보면은 이 회사는 정말 적자 전환되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갭을 만든 이유가 적자 전환이 아니라 어쨌든 기존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수익은 잘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갭에 대한 회복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넷플릭스 말할 때에도 $340 선까지 갭을 메우는 과정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가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애플에서 지금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바로 애플 TV 플러스에 대해 가지고 요금을 인상했다라고 발표하고 전반적인 다른 서비스 요금도 좀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하고 라이블로 있죠. 그런데 그게 기존 이제 1달러에서 6달러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다른 회사들도 그래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799 하던 거를 갖다가 10달러 99센트로 지금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훌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크게 또 8달러까지 인상을 했고 이런 어떤 그 경쟁사들의 어떤 가격 인상 이게 넷플릭스에게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더 저가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다 이런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지난번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넷플릭스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을 바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가격 인상하면서 구독을 취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회사들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트리밍 산업에 대해서 뭐 넷플릭스가 다시 여러 가지 뭐 비밀번호 공유 제한한다든지 신규 구독자도 조금 다시 올라간다든지 광고 시장 진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최근 올라오곤 있지만은 그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갭 메우기 과정이고 그리고 시장 평균 목표 주가 자체가 270달러로 평균 270달러로 현재가보다 낮습니다. 10달러 이상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